상당할 것 네. 같습니다. 뭐 준비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쇼킹 네. 2라운드 팀 메들리전 이번 팀은 어떤 세대의 문에서 나올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앞서 X세대의 쇼킹행 특급열차 팀의 무대를 봤는데 솔직히 우리 팀과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솔직히 1라운드 올킨을 받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얼씨구 올킨 팀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얼씨구 올킨 팀의 점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진짜 계속 세계 1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전히 목소리에 예, 울음이 예. 가득한 정훈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심사위원 총 점수 합산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쇼킨 2라운드 팀 메들리전 두 번째 경연의 마지막 팀입니다. Y세대만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이 팀은 간절함으로는 1등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연 최고점과 최저점만을 놓고 보면 현재 쇼킹행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심사위원 총 점수가 남아있는데요. 분 점수는 현재 193점으로 쇼킹행 특급열차팀이 현재까지 1등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자 쇼킹행 특급 열차 팀 자신 있으십니까? 팀 메들리전 세 번째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세대의 문에서 나올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원래 그걸 했나 본데. 자 노래밖에 모르는 바보 드림퀸즈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드림퀸즈 팀의 점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아니 그 분명히 그 경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섯 분이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할 때 관객석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담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왜 저럴 줄 알았어. 아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공식 막내입니다. 정초하양 언니들이랑 함께 이제 준비를 했을 텐데 힘든 점 없었어요? 아, 저, 저 저기 있어. 어디 있어? 저기. 선생님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자 참고로 모든 경연이 끝날 때까지 1대1 접근 금지입니다. 저희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팀 메들리전의 세 번째 경연 세 팀의 무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경연의 1등 팀은 어디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대를 노래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들의 노래 전쟁 쇼퀸 3라운드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오, 어떡해. 가장 잔인하고 1대1 데스매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대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